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엄마나? 야, 슬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최근에 나만 슬펐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요새 가장 짜증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짜증나게 하는 게 코로나! 코로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에 걸리면은 탈모, 그러니까 즉 대머리, 즉 머머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왼쪽, 오른쪽 귀를 통해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또 진상 파악을 해야죠. 대머리는 좀 그렇잖아. 그뭐 결혼 정보업체에서 여자가 가장 만나기 싫은 남자 순위 2위 군인 1위 대머리. 일단 머리가 빠지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5알파 리덕타제라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DHT로 이제 변형이 됩니다. 이 변형된 DHT가 리셉터에 붙어가지고, 이 리셉터가 많은 곳이 이제 두피, 스칼프죠.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쭉 빠지게 돼요. 이렇게 머리 빠지게 되는 거를 안드로제닉 알로페시아, 이제 남성형 안드로젠 탈모라고 합니다. 대체 이게 코로나랑 뭔 상관이? 아니, 탈모도 빡치는데 여기에 코로나까지 숟가락 얹는 건 조금 한도 없는 거 아니냐? 솔직히 양심 없는 거 아니냐? 코로나 진짜 미친병이네? 일단 말이에요. 코로나 탈모설에 대한 유래 쭉 보니까 다음 것 같아요. 코로나로 입원까지 간 사람들, 그러니까 병원을 가지 않고 나은 사람들 말고 병원을 입원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증상이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쭉 한번 보니까 2020년 5월 26일 JAMA에 올린 이런 논문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입원한 뉴욕 시민들 증상이나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이나 나이나 퇴원이나 사망률을 한번 봤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입원 성별이 남자가 60.3%, 여자가 39.9% 9.7%였습니다.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다른 지표도 보면은 남자가 여성에 비해 사망률이 높고요. 좀 신기한 거는 이제 20대 미만, 사춘기가 오지 않은 20대 미만은 같은 경우에는 모틀러티, 그러니까 사망률이 0%였어요. 그러니까 20대 미만은 0%였다는 건데, 그 뒤로 갈수록 10년 단, 10살 단위로 끊었거든요. 20살부터 30살 사이, 30살부터 40살 사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망률이 조금 올라갔고, 당연히 남자가 여자에 비해 봤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닥터 형이 뭔 상관이야? 탈모 이야기 듣고 싶다고, 머리 이야기 듣고 싶다고 기다려줘요. 이걸 보고 남자가 여자랑 다르잖아. 남자가 남성 호르몬이 뭔가 관계가 있긴 하나 본데?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는 코로나라는 집안의 하나의 아들이잖아. 예를 들어 김철수라는 애는 김씨의 하나의 아들이잖아. 지금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 그러거든요. 예전에 사스라든지 가족이 하나의 해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전에 영광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로 들어올 때 TMPRSS2라는 게 필요했어요. 그림 보시면은 이게 있어야 코로나가 몸으로 쑥 들어오는 거야. 감염된 사람으로한테 쑥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근데 이 TMPRSS2가 전사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발현이 되려면은 리셉터에 이제 안드로젠 리셉터 AR이 필요한데, 이 AR은 아까 봤던 이 탈모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DHT가 리셉트랑 만나게 되는 게 활성화되게 되는 거고, 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TMPRSS2가 전사가 돼서 코로나가 쓱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정리해드리면 이런 이야기예요. 코로나가 생겨서, 코로나에 걸려서 탈모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탈모는 그냥 탈모인 거예요. 오히려 탈모가 심하면 심할수록 코로나가 조금 더 세게 걸린다, 코로나 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보시면은 이 AR이 활성이 많이 되면 될수록 TMPRSS2가 전사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많이 되면 될수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에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AR이 발현이 많이 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머리가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겠죠. 이해되세요? 뭐 확실한 연구는 아닌데 간단한 코멘트가 나왔던, 새도 학회지에 올라왔던 글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명확하게 밝혀진 거 아니니까 우리 5천만 탈모인들을 모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조금 서럽긴 하죠. 탈모인 것도 서러운데 탈모면은 코로나 걸렸을 때더 빡세게 걸린다는 거 아니야. 탈모라는 게 얼마나 죽일 병이길래 이렇게까지 사람을 괴롭히냐고. 탈모는 진짜 저주 그 자체인가 봐요,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 혹시나 여러분 주변 탈모인들이 막 탈모 걸렸는데, 야, 나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탈모 걸린 거야, 원래 탈모 없었어,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 하시겠죠? 야, 그거 아님. 탈모는 원래 탈모임. 너그 개구라임. 오히려 탈모 있으면 코로나 더 빡세게 걸림. 수고. 이렇게 답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게 뭘 어떻게 되지? 맞는 거지. 여러분, 사람 약 올리지 맙시다. 여러분, 탈모는 놀리는 거 아니에요. 살아나라.
머리. 자, 그래서 우리 탈모인들은 아직까지 확실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들보다 코로나에 걸리는 거 조금 더 조심하시고, 머리가 많이 빠지신 분들일수록 조금 더 조심하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시고, 우리 5천만 탈모인들 일일 일 프로페시아 하고, 알죠? 머리. 자라나란 머리 하면서 뿌리는 거, 미녹시딜 뿌리는 거 아시죠? 왜 이렇게 자세히 하냐고요?